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눈썹이 빈것 같지?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좀 일찍 켰죠. 저녁에 연습도 있고 레슨도 있어서 일찍 켰습니다. 눈썹 밀었냐고요? 눈썹 밀었냐고. 눈썹 밀지 않았어요. 눈썹 민거 아니에요. 눈썹 밀지 않았고요. 티셔츠, 네, 제 친구들이죠.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하고 오셨죠, 지금 중간에. 시간이 제가 너무 일찍 켰나 봐요. 아, 맞아, 브이로그 보셨나요? 브이로그 올라왔었죠. 제가 원래 어제 막 아니, 그, 올라왔을 때, 브이로그 보셨냐고, 이렇게. 너무 웃기던데요, 브이로그. 제가 찍고, 이렇게, 제가 찍은 브이로그를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웃겼습니다. 네, 브이로그 50%가 제 가슴 쪽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보다. 그래가지고 스킨케어 할때 얼굴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원래 되게 뭐가 많았어요. 이빨 닦고 뭐 되게 많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네. 또 브이로그 할 생각 있냐고요? 있죠. 근데 뭐 브이로그를 뭐 저만 찍진 않으니까 뭐. 브이로그 치킨 콤보 드셨다고요, 어제? 맛있죠? 댓글이 멀어서 이걸로 댓글을 봐야겠어요. 브이로그 찍는 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근데 그 제가 막 계속 찍으면서 잘 찍혔나 하고 영상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찍었거든요, 계속. 지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영상. 영상 막 찍고 확인해보고. 브이로그 안 보셨다고요? 안 돼요. 브이로그 봐주세요. 저 엄청 열심히 찍었어요.
확실히 밖에서 이렇게 거치대 설치해서 이렇게 그때 도현이 형이랑 카페 가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때 느낀 건데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시는데 이렇게 딱 하이 카메라가 저절로 제 손이 이제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막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뭐덜 부끄러워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워해서. 나중에 또 어떤 형식의 브이로그를 찍어볼지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익숙해지겠죠? 저도 브이로그 찍다 보면. 레슨 받는 거요? 코로나 끝나면 단체로 브이앱 방송 해주세요. 아, 무조건이죠. 좋아하는 음료, 아, 이거 막, 이거 맛있던데. 이거 그거거든요. 그, 카라멜 마키아또. 시영이가 자주 먹는 건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뒷머리. 저 진짜 빨리 자르고 싶어요. 얼른 정리해야겠어요, 머리. 그쵸, 단체 브이앱 해야죠. 점심 먹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나, 내가? 아까 눈썹 밀었냐 댓글 있길래 고개를 못 들겠어 지금.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눈썹 숱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이지? 상민아 오늘 뭐 하니? 오늘은 연습합니다. 연습. 아, 오늘 햄버거 안 먹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편의점 갔다 왔어요. 다이어트를 하진 않아요. 지금, 아,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살이 그렇게 막 찔이 없어서. 다음에는 디고로 브이로그 해주세요. 아, 근데 할수 있으실. 디고가 말을 안 들어요. 디고 좀 어려운 친구여서.
그앱 자주 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디고한테 추루, 아니요, 추루 안 줘봤어요. 유빈이 브이로그 보니까 잘 먹던데요? 맞나, 그거? 추루? 맞죠? 추루, 맞죠? 최근에 듣는 노래, 제가 만든 노래 듣고 있습니다. 디고한테 추루 아직 안 줘봤어요. 줘볼게요, 제가. 편의점 가면 파나요, 그거? 어디서 사는 거지? 그거 추루 어디서 사는 거예요? 편의점에 팔아요? 아, 사랑하지만 가야 해. 제발 손 흔들어. 안녕. 또 봐요. 안녕. 안녕. 또 봐요. 아, 편의점에 파는구나. 제가 사서 한번 디고한테 볼게요. 제가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오빠를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추루 4,800원이라고요? 편의점 도시락보다 비싼데? 아, 고양이들 비싼 거 좋아하는구나. 한번 줘봐야겠네. 저도 갑자기 어려지고 싶었나 봐요. 민증 까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교복 상민이, 저도 보고 싶네요. 저안 입은 지 지금 벌써 몇 월이지? 7월 23일이니까 적어도 6, 7개월? 6개월은 된것 같아요. 교복 안 입은 지. 상민아, 시영이 만든 프렌치 토 시영이가 토스트를 만들어요? 어딨지? 올렸나? 잠시만요. 시영이가 토스트를 만들어? 이건가 본데? 뭐야? 영상이 왜안 뜨지? 요리 좀 하네, 시영이.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옹. 아니, 시영이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죠, 시영이. 시영이 너무 사랑하죠. 시영이, 굿모닝 식사 이거 맞죠?
귀엽네. 토스트 만드는구나. 시흥이가 저번에 그거 만들어준 적 있어요. 숙소에서. 아, 영혼이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흥이가 그, 자기가 그, 팝콘, 뭐, 캐러멜 뭐를 할줄 안대요, 팝콘을. 그래서 막, 그때 빵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만들었었나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줬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번 모자 근데 벗으면은, 모자를 벗으면은 약간 큰일 났어. 볶음밥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요? 난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 달라 해야겠다, 시영이한테. 옷을 입을 때 특히 고집하는 거요? 제가 그 옷을 출근할 때 자주 갈아입거든요. 사실 막 그냥 정말 귀찮으면은 그냥 편하게 입는데 근데 뭐지? 어떻게 입지 내가? 어떻게 입지? 그냥 다 입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막 옷을 입을 때 이거에는 이거랑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입는데 좀 자주 갈아입는다. 아 이거 입었는데 별로다 하면은 막 다른 것 입고 이거 입었는데 별로다 하면 다른 거 입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모자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TMI, 모자를 벗을 수 없습니다. 모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죠. 저 아이스크림 또 엄청 샀잖아요, 이번에. 그 편의점에 그 오레오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샌드처럼 해가지고 그 이렇게 빵 같은 거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안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딱 있고 원형으로 된거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쌌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크림 한번 먹을 때 많이는 안 먹어요. 한번 먹을 때 정말 많이 먹어도 두 번? 배불러서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땐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뭔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약간 밥이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초코맛 또 먹고 아이스크림은 과일 맛도 먹어요. 먹긴 먹는데 뭐그 생귤탱귤인가? 맞나? 맞을 거예요. 그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딸기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해요. 블루베리도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TMI인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오레오 맛? 쿠키앤크림 같은 맛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일 천혜향 그거 좋아하고 맞나?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게 있는데 포도
근데 씨가 없어야 돼요. 포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메론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수박도 좋아해요. 수박이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구나. 좋네요. 포도씨 내가 다 뺄게. 아, 감사합니다. 그냥 씨까지 먹을게요. 죄송해요. 아, 비싸요? 아, 비싼 과일들이구나. 아, 몰랐어요. 전 몰라요. 돈 주고 과일 사본 적이 없어요. 씨 없는 수박이 있어요? 어떻게 있지? 씨 없는 수박이? 신기하네. 메롱 빙수 맛있어, 설빙 거. 먹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통통이잖아요. 맞죠? 마치 수박 갑자기 얘기해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받아쓰기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받아 적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한 번도 100점이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막 공부를 안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랑 이제 그 옆에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슈퍼 갔다가 오면서, 집을 가면서 딱그 가게에 그 수박이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노란색 수박이면 진짜 엄청 달겠구나 하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수박이 노란색이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저 사달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사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 먹겠다고 공부를 진짜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9년 동안 안 했던 공부를 그날 다 미뤄가지고 몰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00점을 맞고, 이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 100점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엄마는 기분 좋게 사러 갔거든요? 집 앞에 갔는데, 수박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상할까 봐 안에다 뒀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냥 수박 먹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씁쓸했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인생의 쓴맛을 느끼지 않았나. 네. 그때 아, 그때 진짜 슬펐어요, 근데. 진짜 슬펐어요. 아, 이 세상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건가? 이러고. 되게 슬펐죠. 울면서 이제 또 그냥 수박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너무 슬펐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기네.
수박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것도 너무 웃기고,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는데, 수박이 없어진 것도 웃기네요. 아무튼 그랬다입니다. 네. 제가 그때 처음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수박이 그 노란 수박이 쟤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색깔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었어요. 진짜 제 눈에는 이제 또 황금색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거는 황금 수박이다 이러고 그랬었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봤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뭐 봤지? 그냥 나 홀로 집에도 많이 보고, 토이스토리 많이 보고, 그리고 가면라이더 그런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짱구 극장판 이런 거 보고. 어렸을 때막 피자 시켜서 이제 피자 오면은 이제 피자 먹으면서 막 토이스토리 보고 나 홀로 집에 보고 막 그랬었어요. 로맨스? 로맨스는 어릴 때 로맨스를 안 봤고, 제가 그거 되게 재밌게 본것 같아요. 이름이 뭐더라? 아마 너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되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끝나서 좋더라고요. 그 여운이 남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던데. 재밌어요. 나왔을 당시에는 못 봤고, 이제 누둥 거기에 떠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두리안 좋아하냐고요? 두리안은 제가 냄새는 맡아봤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먹어보진 않아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생 영화 하나만 봐야 된다 하면은 나 홀로 집에 뉴욕 편이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아마 2탄일 거예요. 2편인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 이제 일하러 갈게. 어이구.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토이스토리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저는 곰돌이 좋아하고, 악당 곰돌이 좋아하고, 라쏘였나?
귀여워서 좋아하고. 그리고 버즈. 버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뭐지? 그 돼지 저금통도 돼지 저금통 맞나? 엄청 귀엽던데. 귀여워요. 돼지공돌이도 좋아해요. 아, 돼지 저금통도 좋아해요. 섬에 갇힌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갔다가 다시 타고 올수 있는 배랑, 그리고 잠옷이랑, 그리고 컵라면 여러 개 챙겨가겠습니다. 거기서 좀 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핸드폰은 어차피 안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저는 여름 좀 힘들어해요. 여름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티셔츠 입은 개 예쁘다. 귀엽죠? 일본어 해주세요. 아, 저그 있는데. 제가 완전 대박인 거 지금 알고 있어요, 일본어. 잠시만요. 와타시토 츠키한테 쿠다사이. 저랑 사귀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타시토 츠키한테 쿠다사이. 츠키한테 이카엘 합격. 감사합니다. 기타가 지금 없어서. 아, 그러니까 기타 치는 것도 배워 하고 싶은데. 가믈라이더 변신벨트 숙소에 가져갔어. 이미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아, 물론 갖고 노는 건 아니고, 갖고 노는 건 아니고. 앞으로 나한테 자주 쓰겠습니다. 아타시토 츠키하테 쿠다사이. 네. 아타시토 츠키하테 쿠다사이. 멤버들 첫인상이요? 멤버들?
근데 너무 오래된 같이 지낸 지 오래된 멤버들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준혁이 형 제가 문 열어주고 화장실 갔던 것 같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영이도 그 머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시영이도. 머리가 내가 이렇게 버섯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그거 기억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멤버들하고 친해지는데 얼마 그 당시에는 제가 한창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한참 이제 들이댈 때여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그러지 않을까요? 성격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약간 내성적으로. 그때는 그냥 바로 제가 먼저 말 걸고 친해질 때까지 말 걸고 제가 좀 많이 치댔죠, 제가 좀. 밥 먹었습니다. 스킨케어? 그냥 그 스킨 바르고 그리고 아저 근데 요새는 스킨을 손에다가 안 해요. 요새는 이제 솜에다가 손 말고 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흡수시키고 세럼을 바르고 그리고 로션을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솜에다가 하는 게더 좋죠, 그쵸?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찮더라고요. 숙소, 네, 이제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고쳤기 때문에. 시영이랑 유빈이가 물에 빠지면은 저도 같이 빠지는 게 사이좋게 되게 낫지 않을까. 그쵸, 저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게 같이 이제 저도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질문이 극단적인 거예요. 하필 또 막내들이면 저도 빠져야죠. 어쩔 수 없죠. 그쵸. 신고해야죠. 신고하고. 네. 여러분, 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물 조심해야 돼요.
아, 제가, 아니, 저 근데 물은 좋아해요. 물은 좋아하는데, 그, 수영장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좋아하고, 물 좋아하는데, 수영을 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도 몸에 힘 풀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요? 저는 여름 겨울이면은 그래도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패딩 입는 거는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겨울이 여름보단 나은 것 같아요. 라떼 녹은 것 같은데? 녹은 것 같아요. 손가락 같아 해주세요. 일하고 있는데 제 브이로그 포기할 수 없다고. 진짜 파이팅입니다. 제 직장인분들 진짜 파이팅이에요. 꼭 오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먹을 거거든요, 맛있는 거. 데뷔 무대요? 무대는 요새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좀 이때 문제점이나 약간 막 뭔가 모니터링으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모니터링 하고 그거에 맞는 기본기나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워낙 처음이고 또 그랬었어서 아쉬운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모든 무대가 아쉽죠. 뭔가 나이 무대는 진짜 잘했다 이런 무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나아져야죠. 그래도 데뷔하고 이제 나우분들 덕분에 그래도 마무리까지 활동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언어를 잘 하는데 능숙합니까? 저는 한국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는 새벽 3시예요? 와, 얼른 주무셔야 되네요. 잘 자요.
통장 준비됐어. 이제 컴백만 해. 빠른 시일 내에 멋지게 와야죠. 반려동물은 아직 없어요. 네.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요? 딱히.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 채셨겠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슬슬 맞아 눈치가 없네. 제 눈치가 없네요. 죄송해요. 이제 또뭐 연습을 또 이제 레슨을 열심히 바다에서 이제 또 우리 나우분들 또 이제 아직 퇴근까지 1시간 30분 남으셨다고. 제이이 이거 받으세요. 제 하트입니다. 저는 그러면 아, 연습 끝나고 위버스에서 무조건 오겠습니다. 위버스 약속. 네. 꼭 오늘 오겠습니다. 위버스. 위버스 안 오면 편안 안 하신다고. 죄송해요. 꼭 갈게요. 도장도 하고 사인도 알겠습니다. 도장하고 사인도. 오케이. 안녕. 오늘도 저와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파이팅입니다. 우리 나우분들 오늘 하루도. 아, 이건 이따 위버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위버스로 쏜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뽀뽀 날려주고 가라고. 네. 아, 저 아직 자지는 않아요. 자지는 않고. 아, 멕시코 얼른 주무시 얼른 푹 오늘도 푹주 아니 푹 주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안녕. 저는 이만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내 눈썹 보여. 안녕.